62장 6절부터 12절. 이사야 62장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43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43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는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믿습니다. 자, 보면 그대로 내용이 내게 참 은혜가 됐어요. 예루살렘,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이렇게 잠잠하지 않게 했느니라. 우리가 파수꾼인데 잠잠하지 않게 주야로 밤낮으로 여호와로 기억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여호와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를 쉬지 못하게 하라. 한번 답다.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계속 나 좀 쉬려는데 저 성가시키지 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쉬지 못하게 계속 성가시게 하래요. 하나님을 성가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합시다. 뭐든 거요? 천국 가서 하나님 주무지 마세요. 깨운 거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계속 기도하라.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기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쉬지 말고 지금 여기 나온 자체가 우리가 하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말씀에 따라서 쉬지 말고 지금 계속 쉬지 말고 하나님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말하기를 10절에 보니까, 자, 성문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자고 만민을 기치리라. 아니, 길을 만들어 놓으셔야죠. 내가 만들어 놨다. 뭘로요? 내가 십자가 죽고 부활했어. 함께 있어. 이제 네가 믿음으로 가. 주님이 다 열어놨어. 열어놨어. 나아가라, 나아가라, 수축하라. 난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봐요. 신앙생활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대로 살아. 그거 좀 편하게 살자니까 성가시키지 말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 소리예요 지금. 여기서 11절 보세요. 11절 이거 시작. 여호와께 땅까지 선포하지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상급, 보응. 지금 쉬지 말고 가라. 내가 상급이 있다. 보응 좋게도 보지면 어떻게 하면요. 한 달러 반자는 보응을 받아야 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뭔가 기도가 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봤어요. 쉬지 못하게 하라 그 기도고 그 다음에 수축하라 길을 닦아라 이건 믿음이더라고. 기도하고 내가 쉬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해줄 걸 믿고 요단강 걸어가야 돼. 일단 길을 닦고 가야 돼. 수축하라. 날마다 하나님이 박 목사야 오늘 어디 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 말 할까 안 할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네가 믿음대로 해. 땅에서 맴 하늘에서 메이고 땅에 하늘 풀어줘. 너한테 주권을 주었어. 자유의지를 줬어.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뭘 말씀 말씀의 의미를 알고 말씀을 내게 적용을 해서 인도 받아야죠. 자, 믿음이 오시는 기쁘시기만이 나아가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고요. 찾으면 상 준다 응답은 나고 하고 믿음으로 일을 저지고 나가는 거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네가 하나 해야지. 네가 네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믿음은 동력이라니까 발동기예요. 네가 믿음과 불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사는 거예요. 응답이 오면 응답이 오면 응답 기도에서 응답이 오면 받는 그 믿음 가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은 분리가 안 돼요. 바울이 유라굴라가 광풍 만나고 다 죽게 되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행선한 자를 네 손에 붙였느니라. 이제 나중에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응답이 왔는데 나는 그들을 좀 믿노라.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 내가 은혜가 되고 오면 이 말씀이 내 것으로 받으면 내 것 되는 거예요. 밥 있으면 내가 먹으면 내 것 되는 거고. 아멘? 예. 예. 살전 2장 13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너희에게 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예. 사람 알아봤지 않냐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니. 지금 내 말로 받으면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일하신다요. 자,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을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믿음뿐이라. 자,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가나안 땅. 그러니까 그 땅 겁이 크고 강하고 그 관계가 없어. 내 앞에 문제는 관계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를 기뻐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기쁨이 되어버리면 하나님 알아서 할 것이고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그 믿음이거든. 그 땅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저 꿀인 땅이니라. 그 땅 인도하여 들이시고 인도하여 들이시고 인도하여서 네가 들어가라.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가게 하겠대요. 기뻐하시면 하나님 관계가 네가 점수 마음 땄으면 하나님 알아서 할 거예요. 전능하셔. 응? 이사야 12장 2절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라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하나님은 내 힘이고 힘의 근원이고 돈이 아니오. 돈 왔다 갔다 한 거 아무것도 아니오. 사람 아니오. 사람 믿지 마세요. 나의 노래시고 하나님 나의 노래시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 문제 해답은 하나님. 돈 사람이 아니오. 하나님. 하나님만이 마귀를 쫓으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만이 내 자식도 해결하고
가정도 삶도 이 나라도 하나님의 구원이세요.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인데 뭘 걱정하셔? 뭘 염려하셔? 뭘 두려우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참 이게 믿음인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믿음은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마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 모든 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이 안 떨어지지 않아요? 알아서 하시겠지? 병 안 해. 염려 근심하지 않습니다. 일 저질러요. 그리고 막 일을 해. 그 하나님 이러시,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 나를 도우고 천국군자상 따라다니고 날만 내 일을 보고하고 다 사진 찍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원하는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안 도와주겠냐고. 아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서 동행하면서 날마다 기적의 삶, 체험의 삶, 응답의 삶, 동행의 삶, 하나님 참 도와주신다, 인도하신다. 저는 날마다 그 느껴요. 정말로. 매일매일 그 제가 얘기를 담보해요. 그러면 내 자랑되니까. 내 마음, 내 속은 알죠? 기적으로 일하시네. 기적으로 쭉쭉. 저는 동행의 기쁨이 그보다 더 좋은 기쁨 없어요. 예,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싶구나. 야, 어떻게 발걸음 하나하나 이렇게 인도하시지? 날마다 그걸 느껴요. 예, 나는 하나님 믿음이 뭐는 알기 때문에. 자, 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예수께서 꾸신 귀신이 나오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 어찌하여 쫓아내 못했나이까. 이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왜 귀신을 못 쫓았어요? 믿음이 작대. 자, 우리 앞에 귀신 같은 분이 왔거든요. 뭐 왜 일이 안 될까? 네 믿음이 적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겨자씨 조금만 씨거든요. 코끼리 날아가는 씨인데 씨 중에 제일 적은 씨 겨자씨라고 할 정도인데 근데 겨자씨를 심어야 돼. 이게 믿음, 씨가 씨는 생명이 있으니까 행동 옮겨야 돼요. 이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못할 것이 없다니까요. 아멘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사업의 전부 자녀 문제 하나님 하시면. 근데 하나님 직접 네 믿음이 있으면 내가 믿음을 통로해서 믿음의 파이프를 통해 믿음의 전선줄을 통해.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어떤 문제를 놓고 뚝딱 안 해요. 요걸 딱 해놓고 기도해갖고 영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만들어갖고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감을 하나님과 연합해갖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내 전류가 이렇게 이렇게 흘러가버려. 전류가 나를 또 흘러가야 돼. 전류 흘러를 통해서 죄 용서가 되고 영감의 성령의 사람 바꿔주고 중요 동행이 되잖아요. 결론은 우리는 결과만 이것만 뭐 일만 끝나면 이거 끝내 안 끝나. 이것은 한마디로 그냥 우리를 훈련감으로 만드는 거지. 어차피 빈손 왔다 빈손 가는 거 인생들아 이 땅이 어떻게 이루어 가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문제도 걱정할 건 없어요. 내가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구나. 내 믿음이 현찰이라고 했잖아요. 현찰. 통장에 현찰을 많이 있으면 텐데 내가 쓸 수도 있어요. 믿음만큼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문제 앞에 떨질 않아요. 기도 못하니까. 링컨이 갈 데가 없어 무릎으로 간다. 무릎으로 가. 기도만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자, 이 믿음 의심만 하지 않으면 무화과 나 못해도 또 된다. 기도할 때 믿고 그걸 받으리라. 받은 줄 믿으라. 그게 믿음이고 임재인데 내가 죽어요. 죽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때그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반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느라고 문제도 자꾸 만들어.
자기가 자주 성가한 사람은요, 사업을 하면 자기가 알아요. 감을 잡아. 그리고 망해도 일어날 수 있어. 알아. 뭘 알아. 아,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재산 받았다가 딱 망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노하우가 없어. 길을 몰라. 길을. 그래서 바로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하나님 응답하셨고 인도했는데 길이 있겠지. 그리고 그걸 길다 기도를 해. 먼저 회개하라. 뭐 하나님 조건이 까다롭죠. 나를 또 만드셔. 결국 업그레이드 시켜요. 자, 풍랑이라서 벌벌 떨고 있을 때 예수님 뭐라 하겠어요? 마가복음 4장 3절에 제 이르시되 어째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아, 예수님 보고 한 배 타고 가다 예수님 빨리 죽겠어. 예수님 혼자 갈 거 뭐 물 위에 걸어 가시거든. 놔두고 우리 예수님 모시고 지금 배 가거든요. 지금 주여 주여 죽게 됐나이다. 막 벌벌 떨고. 아, 예수님 같이 가면서 왜 그래? 우리가 다른 대로 백부장의 믿음. 자, 마태복음 8장 1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이르시되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 절대 주권. 자, 내가 천부장 이리 가라면 가고 오라이다. 백부장 내 부하 100명은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이다. 예수님 왕이시니까 여기서 말씀만 하소서. 우리 집 오심 감당 못하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 믿음대로. 그러니까 믿음을 꼭 보기 원하거든요. 믿음이 말씀이고 이대로 사는 건데 영의 사람으로 성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믿음을 비교하고 있거든요. 점수 매기고 있거든요. 이만한 믿음, 그래, 최고 믿음이라는 백부장 이방인인데 나는 직업으로도 관계있다고 봐요. 군인 직업은 명령이기 때문에 나도 명령에 따르고 명령. 그러니까 말씀 명령이니까 그대로 하겠나이다. 단순해야 되거든. 자, 단순하자. 계산하고 머리 복잡하면요. 안 돼요. 아시겠지? 그거 맡기고 의지하고 가는 거지. 가는 거죠. 예. 자. 예. 우리가 수르본 여인 믿음 보겠어요. 마태복음 15장에 예, 자녀의 떡을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주의 계드린 마땅히 자녀다 무한졌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모욕을 하면서 그냥 알아. 근데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개로 취급해본 거예요. 우리가 기도응답 안 할 때가 있어. 주님께 이렇게 다 보셔. 뭘 보고 싶어? 믿음 있는 그 장애물 넣는가 보려고. 지금 장애물 딱 놔뒀어요. 여자를 이제 주여 올소이다. 우리가 하나님 하시지 무조건 올소이다 해야 돼. 무조건 일이 꼬여다 올소이다.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무조건 해.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야, 얼마나 이건 자기가 막 그런 말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먹나이다. 아니 개들도 부스러기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만 줘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화하시되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자, 네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넘어져버려. 여기서 딱 기도 안 해. 포기해버려 그냥. 끝까지 가야지. 네 소원 드리라. 그때부터 그 달이 나가자. 또 이 말했으니 네 귀신이 나갔다 그런 때도 있어요. 끝까지 가.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우리가 목욕기도가 지금 계속 했잖아요. 뭐 3년 지냈는가 계속 했어 지금 목욕. 아 왔다 가고 그러던 저러던. 근데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대구에서 광주로 가라 해갖고 그날 또 목요일날 기도했는데 자기도 막 울었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다닌 거예요. 그리고 저 밤에 연락하고 연결하고 작년에도 3번 금식하고 계속해. 그러니까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오늘 본문대로 길을 닦으라 수축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 지금 본질에 먹은다고 또 서울 땡이고 그러다 어떻게 보니까 또 이제 또 내일 금요일 또 서울 간다고 막 이렇게 막 또 이제 이 9월 어차피 첫째 주간에 그냥 선교사 대회죠. 근데 선교사 대회보다는 조금 아이 그러지 말고 지금은 울며 회개와 기도할 때입니다. 한국 무너진 나라와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주제를 좀 바꿨어요. 어제 조합을 목사하고 통화하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코로나로요 교회들이 뭐 얼마 형제가 문단 뭐게 상상이 안 돼. 내가 얼마 슬픈 소식이요. 월세 못 내갖고 그 문 닫혀갖고 강대상이요 길거리에 나왔는데요. 그 고물상도 안 가져가요. 하나님이 그런 강대상이 길거리에 나와갖고 고물상도 안 가져간다 소리하니까 이야 그 당한 내가 목사로서 월세 못 내고 이제 밀리다가 이제 강대상이 고물상 난가에 길거리 나왔을 때 그 비참한 심정 알겠어요? 안 당해본 사람 없어요. 피눈물 나요. 내가 10년, 20년 옛날에 안산에 부흥회를 갔는데요. 그 안산교회가 한 500개 교회인데 그 목사님 여기 안산에 3분의 1은요. 개척교 목사들 저녁에 그 운전해요. 콜 야간한 거 있잖아요. 몰래 해요, 몰래. 그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성도 모르게 밤에 운전하고 새벽 예배가 인도 못 된다고. 그런데 그게 오면 세상에 여기 교회 건축할 때 목사 3명 왔더라고. 2004년이니까 16년 전에 몰래 노가다 왔더라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싶겠냐고. 어쩌고선 얘기들 등록금도 없으면 그렇게 해야지. 아, 한 달에 갖고 150만 받아간 사람이 있어. 목사의 분명히 말을 잘 되지 모르겠더라고. 어디에서 그런 거냐고. 뭐 지금 얼마 더 그런 거. 지금 말도 못하고 성도들 모르게 한 거야. 모르게 밤에. 그 이렇게 아, 코로나로 우리 한국에 온 선교사들도 문제지만 그들 2,000명이다. 이들 추정하다 보니까 간단하지 않더라고. 선교사 대접이. 나는 함부로 막 같이 기도 그들은 야 우리를 거지 취급한가 하고 무시한 것 같아서 아, 안 되겠다. 좀 생각이 좀 차라리 그냥 오픈해요. 목회자들. 일본 목회자들 와라. 다 오라. 기도하자. 어차피 9월 첫째 주 하자. 그래서 어쨌다고. 몰라 몇 명 올지 그래서 많이 되고 적게 그런 거 따지 마. 나는 한다니까 그냥 내 말은 그 말이요. 해 언제까지 해 오라고 기도해 한 명이라도 오면 됐지 뭐. 그리고 성급이 좀 주고 뭔가 일을 만들어서 해야지요. 억지로는 안 돼. 하려고 마음 먹은 사람은 아 작년에 내가 그랬잖아 느꼈잖아요. 6월 6일 한 번, 8월 10일, 8월 10일도 목요일이네? 10월 3일도 목요일이네? 몰랐어. 엄마, 목요일, 목금도 잘 됐다. 하려고 마음먹게 세 번 전부 목요일이네. 기적이다. 하려고 한 사람은 목요일로 눈에 보여. 목금도 잘 됐네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안 보여. 지금도 일을 하고 사람은 일이 자꾸 보여. 자꾸 일을 만들어. 그래갖고 뭐 선교사 대회 목회해야 된다고 또 오라고 하고 또 오라고 막 해. 내일은 또 서울 같이 가면 재밌겠죠. 할렐루야. 좋아 앉아고 차 타고 가면 재밌지 왔다가 다니고. 아멘이죠. 가만히 그 뭐 주일에 한 번만 예배해주고 뭐 딱 장가불고 심심해갖고 살겠어? 에이구 못 살아 재미없어가지고. 우리 어떤 전사님은 어디게 새벽 예배 마치고 기도 좀 했는데 열쇠 갖고 서있대 빨리 나가라고. 열쇠 잠글라고. 어떻게 기도하냐고 옆에서 그 문 잠글라고 옆에 서 있는데 기도가 안 되지 그러니까 속상해. 왜 오픈 못하냐고. 나는 개척에서부터 38년 동안 문 잠글지도 없어.
어떤 일을 이렇게 철장을 내리나 문 잠글 수도 없어요. 한 번도 문 닫힌 적 없어. 해 왔다 갔다 하는 게 문 잠가 교회를. 우리는 마음 먹기. 나는요 바울이 자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띠임자 찬다 가지 말라고 막 못 가게 예언해. 어? 그래서 당신 예루살렘 가면 당 묶임 받는다고. 근데 바울이 그래 안 가. 그렇지 않아도 쉬고 싶었는데 나한테 가면 이 띠임자가 나를 묶어본다고 갇힌다고. 아이고 안 가야지. 잘 됐다. 안 가려고 마음 안 갈 것이고. 근데 바울이 어찌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는 심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나는 심령에 잡혀서 예루살렘 가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람 은혜 복음 전파한 일 맞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값졌다. 갔어. 자 보세요. 예언한 사람 말이 맞은가 바울의 믿음의 말이 맞은가. 근데 둘 다 맞았더라고. 맞았어요. 예언한 사람 말대로 예루살렘 갖고 설교에서 붙잡혔어요. 감옥에 갔어. 근데 그것으로 해서 바울이 율랄라 강받고 로마로 호송되었고 재판받으러 갔는데 그날 그때 14일 동안 구원의 예망이 없는데 천사가 나타났고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거의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게 너가 가야 된다. 그 마저 가기를 잘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언한 사람 가지 말아요. 뭐 예언한 사람 말이 틀린 금방 사람 말도 맞아요. 붙잡혔으니까 띠임자 찾아 묶여질 줄을. 근데 바울은 그런 예언한 말 안 들어. 나는 가. 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예언기도 받아보고 물어보고 그 말이 아니라고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하는 것이고. 근데 나중에 바울이 안 갔으면 암살당해 죽을 뻔했어. 40명이 바울 죽이려고 금식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오히려 감옥 갇혀갖고 창군 보병 만병 470명이 호의를 해줘요. 바울을 지켜줘 오히려. 감옥에 갇혀있기 때문에 안 죽었어. 그럼 암살당해. 그리고 바울은 오히려 로마 가서 복음 다 전하고 2년 새 집이 있다가 나중에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바울이 순교했는데 목을 칼로 쳤는데 목이 뚝뚝뚝 세 군데 세 군데에서 물이 쏟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목까지 떨어진 그 장소가 샘이 터졌다니까. 멋있잖아요. 그렇게 순교고. 바울은 그래도 로마 시민권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형 아는 거예요. 어? 칼로 목친 것은 쉽잖아요. 베드로는 양손 양발에 못 박혀갖고 거꾸로 달려 죽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죽는다고 어차피 지금요 여러분 살라고 먹은 것 같아 죽으려고 먹어. 아니 먹는 만큼 죽으려고 할 때 가까운 거예요. 우리 죽어요. 죽어야 지금까지. 어떻게 죽냐가 중요해요. 어떻게 나는요 하루하루 시간이 아까워갖고요. 내가 정말 나이만 퍼먹고 할 일이 뭐인가 날마다 그 생각하고 일만 만들어 지금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내가 그만의 능력이 아니 없어. 내가 우리나라 꼭 책임 그럴 마음 없는데 꼭 책임질 것 같아. 내가 다 할 것 같아. 근데 책임의식 있는 사람이 주님 볼 때요 누가 영적인 아버지인가? 내 자식이 내가 책임지면 아버지. 예수님 온 인류 죄를 담배 피 흘리고 죽으셨어. 지금도 누가 책임 가장 이교에 사랑한 사람 이교에 책임진 사람이요. 아멘요. 자기가 감당하겠다고. 감당했다. 그런데 사실 주의 일은요 진짜 다른 사람들은 기쁨으로 해. 그분께 주권 맡기고 나면 편안해. 내가 스트레스 받아갖고 막 고민하고 팔짱 야아갖고 면 저는 영적 실력 자격이 없어요. 제 얼굴 좋죠? 아 몸도 좋고 살도 통통 찌고 나는 나 고민하네. 재밌어.
지난번에 토요일 날 집회, 월요일 날 내려오려고, 아이고 잘 됐네 우리 여기서 오라가네 막. 아니 그가 그날 바로 전화 왔어. 그 토요일 날 내려오려고 다 표 다시 물리고 주일 날 거기 예배 드리고 왔다 갔다. 어차피 김 목사한테 맡겼어요 그 전에, 그 우주에 오라기 전에. 예. 야 기적이네, 기적이네. 내가 계속 다니니까. 근데요 모텔에 잠자는 거 좋은 줄 알아? 아이고 그 가방 무거운 가방 끌고 지하철에 그 뭐 계단인데 그럼 얼마나 힘들고 왔다 갔다 다니고 모텔죠. 모텔에서 머리는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잠자리가 바꿔지니까 그래도 기도만 안 돼. 그래도 안 죽어. 다니니까 재밌어. 할렐루야. 세 군데 설교 오고. 아니 목사가 설교 온 것보다 저 중 어디겠어. 여러분 내 설교 들어준 게 너무 좋지 않아요? 또 오잖아 계속 보면 찾아가고. 뭐들 하고 살아? 이런 재미가 있어야지. 이런 재미. 오늘 본문을 내가 갖고 아 그렇구나 이거구나. 우리가 길을 닦고 수축하고 가고 나가고 길 다 만들어주세요. 네가 수축해. 네가 개척해. 본문 나와있잖아. 예수님 내가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 네가 알아서요. 이 나라도 네가 알아서 기도를 해. 여러분요 여기 온 거 보기 있는, 나는 이제 생각했다. 하나님 내가 뭘로 가봅니까? 정말 우리 성들 인침 주시고 휴고도 시켜주시고 위로관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나는 확신해요. 왜요? 주님이 급하셨어. 지금 백만개고 세계복음은 하나님이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요. 근데 누구를 쓰실까? 우리 교회 여러분을 불러준 거 감사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일을 이루십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나라 살릴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역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생명 되셔서 여호와를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수님 찬송받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좀 해주래. 가만히 놔주지만 하나님 계속 성가시게 하래. 기도하래 우리한테. 쉬지 못하게 하라. 계속 하라고. 그래야 내가 이런다고. 믿음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니까 하나님 좀 쉬지 못하게. 인간들은 건들면 성가시어 쉬게 좀 놔둬. 아니요 하나님은 피곤 안 하셔요. 계속 주무셔. 주무시지도 않으셔. 아무 가면서 하나님 얼마나 심심하실까. 아이고 심심하다. 천사야 너는 뭐 두고 있냐. 안주께 가서 좀 깨워라. 나 좀 만나라 기라. 하나님이 심심하면 쓰겠냐고. 심심하면 전능하신 분이 능력이 넘쳐버린대 지금 능력이. 홍해 바다를 갈라갖고 내 능력 나타내고 싶으셔서 홍해 바닷길을 끌고 가신다니까. 하나님 자랑하고 싶으셔서 쫙 잘라놓고 내가 전능하다 하라고. 그 하나님 이 우리 보셔요. 다 사진 찍어요. 그 하나님 모시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